잠시만 왜 뇌욕하냐 갑자기? 아, 너 그냥 아, 나 그렇고 그냥 아웃이야. 희생하면 될 꼴이야 이제. 어, 나 안 돼. 친구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먹어봐도 좀 맛이 없다. 에이, 날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? 대박, 진짜 너무 고마워, 진짜 너무 감동이다. B. 처음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한 다음 고마움을, 야 근데 솔직히 좀 고마움을 표현을 하잖아, 그거지. 마지막에.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지? 아니 맛 평가를 해줘야 내가 발전이 그래도 고맙다고 해줘야. 저렇게 맛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맛 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부터 먼저 하면은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. 난 그 정도는 아니야. 아니 너무 속상하잖아.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.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. 이거 뭐지? 어이 뭐지? 어이 뭐지? 나는 이렇게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. 넌 그냥 아, 난 그렇고 그냥 아웃이야. 아, 근데 이건 솔직히 아 이거 아 이거 좀만 더 간 찼으면 맛있겠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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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중요한 그렇지 그냥 중요한 맨날 저래. 얘 맨날 저. 아 이거 그거 미연 넣을까? 아. 자 친구야 요즘 나한테 뭔가 황 청소는 A. 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. B. 내가 원할 때만 치워도 된다. 당연히 B 아니야 얘. 나 B. 그래. 주기적으로 내가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 마음가짐인 거잖아. 윤기야 넌 너무 철학적이야. 저 사람은 자꾸 과 문제를 그냥 MBTI라 분포하라. 윤기야 골라 제발. 너는 너무 철학적이야 윤기야. 분포라고 그냥 저, 제발 부탁이니까. 저 단순히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야. 야 MBTI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막 고민하면 안 돼.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다. 이 중 맡고 싶은 역할은 중복 가능. 1번 계획, 2번 총무, 3번 맛집, 4번 오락, 5번 그냥 무인승차. 와 나 그냥 무인승차를 못해. 난 진짜 5번인데 나도 당연히 5번 아니야 이거? 사실 5번 같은 케이스를 제일 싫어하는 게 5번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토를 다뤄. 니네가 다 맡길게 이러고 가서 나 근데 여기 좀 더럽다 이러면서 막 약간 나인 거 같아. 야 이거밖에 왜 뇌욕하냐 갑자기? 자 저는 3번입니다. 난 2번 3번 둘 다 할 것 같아. 왜냐면 5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5번 난 다 좋아. 너희가 하는 거 다 좋아. 나도 2번도 할 것 같아. A. 언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왜 가는지 생각하고 외출. 무작정 나가는 거 싫다. B.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감. 발이 이끄는 그대로. 나는 저거 계획을 짜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. 맞아 어디 갈지 정도는 정해야지. A. 한 명 B 나왔습니다. 바로 낭만파. B. 내비 안 켜고 그냥 한번 돌아다녀만 보자. 저는 절대로 저는 극한의 효율을 짜고 나가야 돼요. 나도 그거 안 돼.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바뀌고 이걸로 절대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. 저는 약간 잘 안 믿어요. 그러니까 네. 저도 MBTI를 별로 잘 안 믿는데 저는 사주를 잘 믿어요. 어떻게요? 제가 불이 없어서 좀 빨간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된대요. 어? 형이 나랑 잘 맞겠다. 불이 없어요. 재밌었어요. 저희 MBTI는 ARMY죠. ARMY ARMY 잘한다! 사실 MBTI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태용이 형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아 불이 없다고 했나? 불이 없다고 했죠. 그 연습생 때 태용이 형과 제가 많이 혼났던 이유가 있습니다. 불이 많고 물이 없거든요. 진짜? 죽이 잘 맞았네. 서로 물, 불이라면 난 불이 필요하고 난 물이 필요하지. 그래서 나 파란 색깔 입은 거 아니야? 난 불이 필요한데 난 얘가 있으니까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.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 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. 그러니까.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. 별 생각 없는데? 형구가 너 뭐 어떻게 생각해? 떼주면 안 되죠. 자 오케이. 자 오케이. 별 생각이 없어. 떼줘도 된다. 어떻게 해야 돼?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? 킹,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어.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.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시그널 막. 야,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? 가겠지만. 아니 떼주면서 약간 시그널 쫙. 표정 거잖아 이렇게. 아니 이게 떼주고 아 잠깐만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?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.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.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 왜? 안 돼 왜 안 돼? 왜 찢었어? 안 돼. 아니 왜 안 돼? 왜 깻잎은 왜? 깻잎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 왜 손도 맞히고 눈도 맞히고 그러다가 나한테 결혼하는 거예요. 아니 떼줬는데 결혼을 왜? 아니 잠깐만 깻잎으로 결혼까지. 야 우리 저희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나 안 돼 안 돼.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.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새우 껍질 까주는 거. 그걸 왜 까줘? 그게 아니라 나는 그 까줄 정도도 수 있지.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. 나는 깻잎 저는 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새우 껍질 정도.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자,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
굳이 막 거기 모여 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? 여기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니까.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? 너 상관없어. 나 자, 윤기 형. 나도 상관없지. 형의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. 내 젓가락이랑 다. 뭐 어때? 뭔 상관이야? 아 얘는 젓가락. 야 그럼 야 우리 먹던 거 어떻게 먹냐 너?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해? 국은 괜찮은데 새우 껍질 가지면 안 돼. 새우 껍질 안 되지. 아니, 아니 봐봐. 아니 야 저기 한 명만. 아니 봐봐. 아니 야 저기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야.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?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지고 있어. 얘는 다리 껍질을 까지고 있어. 네가 김남준이야? 야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. 이 나이 먹도록 깻잎 못 되고 그래, 새우 못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.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.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? 아니 술 따라주는 거 할 수 있지. 이건 괜찮지. 술은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. 그치 나도 그 생각이야. 뭔 차이야 그냥 다. 어.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. 왜 깻잎을 왜 굳이 떼줘.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. 그러니까 왜 술은 비워줬으니까.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그러니까. 수 있는 거지.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 다 똑같이 겪어봐야 돼요. 시켜봐야 돼요. 한번 겪어볼게요 한번 내가. 일단 나도 한번 겪어볼게. 언제까지 우리 싸우 할 거예요.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? 근데 정국아 너 뭐 어떻게 생각해? 그래, 떼주면 안 되죠?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. 안 되었어. 안 돼. 아니,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아, 나 안 돼. 안 돼.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